글로벌 마켓 브리핑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빛이 나는 분이죠. 예, 빛나는 남자 박광남 선임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네, 영화 배우 김무열을 닮았다는 평이 많은 김무열, 박광남 선임 연구원님. 자, 오늘도 이제 글로벌 시황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 순서대로 중국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예, 오늘 중국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은 미 금리 상승에 따라서 금은 그다음에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변동폭을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영향이 최초의 시작이 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미중 갈등 심화 우려까지 불안 심리가 가중이 되면서 본토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만 항생은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거 특이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해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6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심천 성분지수는 마이너스 1.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창업판이라고 불리는 차이넥스트도 마이너스 1.9%가 하락하면서 본토에 있는 증시는 다 하락 마감했다. 다만 항생지수는 플러스 1.4% 정도, 네. 4.2% 올라갔거든요. 좀 차별화되는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일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0.63이니까 이게 뭐가 변동성이 크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장중에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장중에 상해 종합 기준으로 마이너스 2.3%까지 빠졌다가 올라온 거예요. 막판에? 막판은 아니고요. 네. 3시 정도부터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남기고 올라온 그러니까, 게 맞습니다. 후반에. 네, 맞습니다. 후반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한국장도 약간 비슷한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 약세의 요인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건 중국 전일 발표된 중국의 대출하고 유동성 지표가 좀 좋지 않았다. 네. 많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전월보다 이제 개선되지 못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틱톡 거래 금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됐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틱톡이 개인 정보를 모회사 바이트댄스로 넘겼다라는 증거가 발견됐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 때문에 발견됐대요? 예. 아, 그 맥이라고 하는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게 뭐 그 건수들이 발견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 오늘이었습니다. 이제 네, 네. 그렇게 보도를 하게 되면서 미중 갈등이 이제 더 심화될 거다라는 우려도 있었고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미국채 10년물 금리 반등하면서 네. 기존 자산들의 하락, 기존 주도주들의 하락세가 맞물린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3시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관계로 본토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 본토보다 이제 장중 시간이긴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엔 그 호재거리가 좀 꾸준하게 반영이 되면서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네. 사실 확실한 사유는 아닐 수도 있지만 추정해 보건대 두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15일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미중 1차 무역 협상에 대한 숙제 검사 네. 같은 이제 느낌이 있는데 거기서 농산물하고 환율뿐 아니라 중국에서 위챗하고 틱톡 관련된 의제도 올려달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블룸버그에 지금 첫 번째 기사가 네, 맞습니다. 메인 기사입니다. Bring up WeChat, TikTok in next US trade talks. 그러니까 딱 그 이게 지금 헤드라인으로 잡혀 있네.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3시 좀 넘어서 한 3시 반 이후에 나온 기사의 영향이거든요. 네. 또 한 가지가 더 나왔는데 이제 중국의 주요 은행인 뱅크 오브 차이나, 공상은행, 그리고 이제 상업은행 등이 미국에서 얼마 전에 중국 주요 인사 11명에 대해서 금융 제재가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걸 이행하겠다고 했어요. 그 은행들이 처음에 홍콩 정부에서 이틀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자국에 있는 금융사들한테 그 수행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언급했는데 실제 중국의 은행들이 이행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추정을 해보건데 중국이 미중 무역 관련해서 갈등 관련해서 좀 한 발 빼는 그림이 확실히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전은 피한다. 예, 맞습니다. 확전을 피하는 스탠스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때 가치 움직임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재차 하락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박광남 선임 연구원님의 놀라운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중국이 틱톡 문제나 위챗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싶어 한다는 게 왜 중국이 발을 뺀다는 얘기인지 그거 얘기를 해주셔야죠. 예,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제가 원래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이 스플린터넷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십니까? 스플린터넷. 예. 스플릿과 인터넷의 합성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인터넷은 저희가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네. 그 전 세계를 아우를 수 그렇죠. 있는 뭐 네. 소통의 창 뭐 이렇게 하면서 쓰지 않았습니까? www. 근데 말 그대로 스플린터넷은
로컬 성격의 인터넷을 개념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리적 상업적으로 영업을 구분하겠다. 미국은 미국, 중국은 중국으로 나눠서 가겠다. 이러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사실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미국은 그렇지 않았었고요. 네. 근데 이거를 누가 처음에 얘기를 했냐면 2018년 구글의 회장이었던 에릭 슈미츠가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지난주에 클린 네트워크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클린 캐리어, 클린 스토어, 클린 앱, 클린 클라우드, 클린 케이블 등의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담고 있는 건데 네.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통신 네트워크, 모바일 앱, 클라우드 등등의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을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 뉴스 기사 하나 기억하시는 거 있으실 거예요. 기린 칩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한다. 그럼 지금 하드웨어 기업이 그리고 오늘 CNBC에서도 뉴스 보도가 하나 나왔거든요. 네. 이 기린칩 같은 하이 AP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화웨이에서 생산되는 휴대폰의 퀄리티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하드웨어가 지금 막힌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인 인터넷 시장에서마저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지금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설 자리가 정말 중국에 국한돼 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틱톡 거래 금지에 대한 검토 내용이 나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내용도 보시면 어떤 게 나왔냐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내려받을 수 있는 협약 체결, 기기에서 틱톡을 내려받고자 약관에 동의하는 행위, 틱톡에 광고를 내고자 광고를 구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겠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다 끊어버리겠다. 하지 말란 얘기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사실은 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슈였을 것 같고요. 이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걸 의제로 올려서 약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받아내는 대신에 다른 이제 선물을 좀 주려는 행동 혹은 더 이상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지 않냐라는 추정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틱톡 올린다, 협상 탭을 올린다 하는 거는 야 미국 니네가 이렇게 자꾸 시비 걸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다라는 틱톡을 위해서 올려서 이걸로 좀 싸워보겠다는 생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틱톡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양보를 해주기 위한 수순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사실 지금 틱톡을 미국이 규제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의제에 올려서 우리 싸우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판 깨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네.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 이 위챗이나 틱톡 문제를 의제 테이블 위에 올리자고 한 건 일단 표면상으로 시비를 건 거죠. 예. 우리는 이게 말이 되냐 이걸 쫓아내냐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저 수순 자체가 박강남 선임의 해석에 따르면 뭔가 저거는 조금 내고를 해보고 그 외에 또 다른 걸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그게 증시가 그걸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ADR 얘기도 참고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ADR. 네. 중국에서 중국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ADR이라고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5월 20일에 미국 상원에서 HFCAA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네. 내용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국 회계당국이 모든 미국 상장 주식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 증권규제당국은 보안법에 위반된다면서 그런 ADR들의 회계장부 열람을 중국 정부가 못하게 합니다. 네. 그게 요건이 아니에요. 근데 열람 거부의 주체가 기업이 아니고 정부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정부 간의 이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ADR 관련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요. 네. 만약에 중국에서 양보를 안 한다면 상장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상장 폐지가 되는데 물론 법안이 통과돼도 3년 동안 협상을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장기전으로 봐야겠지만 이제 이런 굉장히 강력한 조치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연타석으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중국에 대한 규제가 과거에는 무역 혹은 그다음에 뭐 환율 이런 거에 있었다고 치면 최근에는 완전히 최신 기술로 방점을 찍어버린 겁니다. 네. 성장을 막아버리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처음 들으시는 용어일 수도 있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ADR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통상 이제 DR이라고 그래요. DR. DR인데 A는 아메리칸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의 아. 미국의 이게 디파지터리 리셋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삼성전자도 미국 주식시장에 가면 DR이 있거든요. 예탁 증설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한국이 한국의 상장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를 미국 사람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 살려면 이제 한국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DR을 발행한다 그러면 아 삼성전자 원주는 여기서 거래돼요. 근데 DR이라는 형태로 해서 미국에서도 거래될 수 있는 예탁 증서 형태로 네. 또 상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아메리칸을 붙이면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된 예탁 증서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박강남 선임이 얘기한 거는 중국 기업들 중에도 상당수가 그런 DR 형태로 미국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그것도 미국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이라고 보고 야 회계장부 까라고 규정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그거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 제가 DDR 전문가입니다. DDR이 아니라니까. DDR은 도이치입니까? 아니, 댄스 레볼루션인데. 네. 혹시나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저희 말씀드린 내용 네. 때문에 당장 팔아보시거나 막 그런 움직임을 보이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네. 네. 좀 말씀을 드리면 홍콩과 미국에 모두 상장이 된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돼도 이제 USADR을 홍콩에 상장된 주식으로 전환은 가능은 합니다. 네. 다만 가격이나 뭐 이런 문제는 있을 텐데 네. 그게 합리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 사항까지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뉴스 자체가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네요. 네. 예, 네. 맞습니다. 유럽을 갑니까 이제? 예, 유럽 증시 유럽 증시 말씀하기 전에 네. 텐센트 실적이 나왔습니다. 텐센트 실적? 예, 잠깐 네. 나고 나왔는데요. 일단 뭐 예상한 것처럼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고요. 매출액은 1,149억 위안으로 네. 전년 대비 한 29%, 순이익은 한 30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8% 정도 올랐는데 예,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이었고요. 근데 모두가 많이 예상했듯이 모바일 게임 호조 영향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리고 예. 이제 유럽 시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유럽 증시는 시작은 전일 오후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럽은 시간이 빨리 끝나니까 반영이 안 됐었어요. 네. 근데 그게 반영되고 실망스러운 영국의 경제 지표 발표에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 네. 현재는 닥스 지수를 제외하면 이제 영국 지수는 한 1.2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유로스톡스도 0.18 지수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고 프랑스 지수도 상승입니다. 일단 영국의 지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표 제일 안 좋게 나왔는데 증시는 네.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단 2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YOY로 2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뭐 2분기 안 좋을 거라는 거는 다들 예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 이거 저점으로 해서 반등 나오겠지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도 혹시 분기가 그 미국처럼 계산해요? 아니면 영국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계산합니까? 그러니까 왜 미국은 뭐 연율로 계산해갖고 뭐 32%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GDP가요? 미국은 그렇게 하고 네.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엄청나게 안 좋은 수치인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7. 이 정도 안 좋을 수 있죠. 21%. 네. 왜냐하면 2분기가 최악이니까. 네. 영국 기준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영국은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뭐 3분기에 플러스 전환될 확률이. 여기 높죠. 보면 GDP 2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1년 전 2분기 대비했을 네, 때 21.7% 빠졌다는 겁니다. 야, 그럼 미국보다 훨씬 네. 안 좋은 거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유로존 6월 산업 생산 지표도 이제 6월 거라 네. 막 이렇게 임팩트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이제 플러스 9.1%로 전월 대비 이제 전년 대비 나타났는데 네. 전월 대비 결과치로만 보면 전월 대비 성장세는 좀 소폭 둔화를 했고요. 시장 전망치도 하회를 했습니다. 다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결과를 지금 시장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는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어차피 안 좋은 거 뭐 다 알았다 이거죠.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네.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전 것도 보고 마감 시황도 보고 다 보거든요. 네. 챙겨서 보는데. 아, 저희 방송 나갔던 거? 예, 다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겹칠까봐. 네. 그래도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는 내용을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보시면서 어떤 네. 느낌이 좀 드셨나요? 제가 시황을 보는 사람이지만 네. 이것만 봐도 되겠다. 라는 네, 저희가 뭐 답을 짜낸 건 아닙니다. 미리 짠 거 아니에요. 네. 네. 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네. 드린 거고요. 고맙습니다. 예, 일단은 이거는 근데
비슷한 내용이어도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트렌드가 거의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가장 큰 틀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피크아웃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점을 찍었다는 네. 얘기죠? 동부는 네. 개선이 되고 있었고 서부가 다시 재차 늘고 있던 모습이었는데 네. 서부가 피크아웃 모습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백신 이야기는 계속 긍정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역시 이 코로나 위험도가 감소하면서 이제 미국의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경제는 70%가량 오픈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그림 하나만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1번. 네.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좀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떤 그림인가요? 일단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이동, 레스토랑, 타겟 등과 같은 하드데이터가 상승하는 예를 들면 검색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보시면 그동안 코로나 사태에서 굉장히 낙폭이 컸던 이동, 레스토랑, 타겟 같은 하드데이터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네. 두 번째로 반대로 재택 관련 테이크아웃, 넷플릭스 같은 언택 데이터는 과거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 역시 지금, 컨택이네. 예,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언택이 하락세에도 불구하고요. 네.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예 돌아선 건 아니에요. 네. 여전히 검색이 높은데 피크 대비해서 낮아졌다는 걸 네. 이해해 주시면 좀 지금 이제 아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색 추이를 이제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티켓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저 식당 예약하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예, 보여주는 거고 레스토랑 이런 거. 예, 그런데 반면에 예를 들면 예전에 언택의 대표적인 키워드 같은 무슨 테이크아웃이라든지 예, 이런 단어들은 네. 검색량이 과거보다 그러니까 한참 높을 때보다는 확실히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코로나 이전만큼 예, 회복된 건 아니라는 예, 거. 맞습니다. 네, 그 내용을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황은 경제 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시장 금리를 추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괴리가 계속 벌어져서 부담스러운 형국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년물 금리 반등 나오면서 실질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하는 귀금속하고 시장의 성장주가 민감하게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 금리 올라오니까 거기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동안 좋았던 애들이 좀 빠졌다가 세 번째 포인트고요. 네 번째 포인트는 이제 가치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금리에 대한 민감도에 대한 거에 전환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다른 논리 중에 하나는 그림 하나만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어떤 그림입니까? 이 그림 같은 경우가 이번 7월 달에 이제 발표된 실적들 이제 결과물을 좀 모아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산업재, 금융, 경기, 소비재 등의 실적들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 이런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까보니까 실적도 괜찮게 나왔네. 생각만큼 우리가, 망가지지 않았더라. 예, 우리가 너무 심하게 우려해서 과도한 저평가 국면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건 이제 그 애널리스트의 어닝 수정이죠. 그거? 아, 예, 맞습니다. 팩스에서 발표한 거죠. 이게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죠.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과한 우려가 주가를 눌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네. 그림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금일 발표될 지표는 미국의 CPI 이고요. 원유재고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네. 아까 오후 마감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원유 재고 추이는 저도 좀 주의깊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원유 재고 추이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고 있고 실질 금리가 다시 반등 국면을 그리면서 컨택주가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귀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고요. 네. 근데 사실 물가라는 거에 가장 또 주축인 원유 가격이 그러니까 예. 원유가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제 부스터까지 달아주게 되면 당분간은 이 컨택주에 대한 관심도가 확 하고 더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야, 물론 아까 우리 박강남 선임이 예. 보여준 그 그림 중에 내가 이게 글자가 작아서 못 봤는데 이제 회복되는 차트 맨 위에 있는 차트 네 개 제목이 되게 재밌네요. 네? Change in mobility 그러니까 차 갈아탄 거. 네? 그죠?
그 두 번째가 티켓. 네. 티켓이라는 게 뭐 영화 티켓도 있고 뭐 버스 티켓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네. 모빌리티잖아요. 네. 뭐 어디 돌아다닌. 그다음 세 번째 행오버네 행오버. 네, 행오버. 행오버예요. 술 먹고 떡된 거예요. 숙취. 거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술 먹었다는 네. 얘기잖아. 네. 네? 그다음에 레스토랑. 근데 행오버라는 그게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야. 나가자. 죽어도 나가서 술이나 먹자. 이런 사람들이 늘었다는 얘기죠.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재밌어서 사실은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느낌적으로도 아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것들이 제가 좀 오늘 행어보 상태예요. 지금요? 이제 어제 미국 이제 선물 지수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우존스는 현재 0.87%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예. S&P 500 선물은 한 0.68. 예. 오늘 좀 특이한 건 나스닥 100 지수도 오늘은 네. 0.8% 정도 올라가면서 크게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이 올라가네요. 예, 좀 까봐야지 알 것 같아요. 시장 열려야지 좀 알 것 같고 그에 따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뭐 미중 분쟁 뭐 이런 제가 완화 국면을 살짝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달러 인덱스가 좀 빠졌어요. 네. 상승 추세가 일단 잠깐 멈춘 느낌이 있어서 같이 올라가는 건지 등등을 좀 봐야 되는데 미국 국채 금리는 여전히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장이 열려보면 또 우리가 전일처럼 컨택주가 강세를 보이고 원택주가 약세로 가는지 아니면 또 그 국면이 소폭 또 바뀌게 되는지 네. 등등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제가 뭐 사실 방송 중에 슈퍼챗 같은 거 언급 잘 안 하는 근데 사람인데 많이 주셨는데 11만 9천 원은 저는 의미가 뭔가 좀 색다르게 있다. 뭐예요? 지금 119잖아요. 비상 상황이다. 나는 네. 우리 3%가 아니면 난 지금 못 살겠다. 우리한테 지금 SOS 메시지를 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 비상 상황처럼 컨텐츠를 아주 충분하게 풍부하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저 그게 아니죠. 아니에요? 100불입니다. 100불. 저게. 아 100불이라 11만 9천 원 환전하면 100불 아닙니까? 아 그래서 11만 9천 원. 대충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했나? 네. 고맙습니다. 네. 100불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혹시 오탈자 시면 연락 주세요. 아, 팻핑거. 네. 팻핑거는 저희가 네. 팻핑거는 저희가 네. 돌려 드립니다. 네. 하지만 30% 수수료는 우리는 그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수수료. 그건 빼고 그렇지 그걸 어떻게 그거까지 그건 예? 그건 네. 구글에서 받으세요. 그럼 구글에서 받으셔야 네. 되고요. 자,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네. 미국 지표까지 소개를 해 주셨고 혹시 또 더 있습니까? 뭐 일단은 좀 마무리를 했는데 네.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의 추이가 확실하게 저는 이제 보이지 아직은 않는 것 같아요. 컨테이너로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단기적 당분간은 금리하고 달러 추세 정도는 좀 보시면서 그게 오늘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됐지 아니면 내일 시장에는 또 어떻게 반영됐지 예.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네.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 저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그 채팅창에 들어온 분들이 아 굉장히 그 순수하신 것 같아. 왜요? 별로 그렇게 빵 터지는 것도 아닌데 막 빵 터지시네. 아침에는 이 정도 하면은 그냥 썰렁하거든요, 원래. 욕도 나오죠, 가끔. 근데 2,500불 들어왔네요. 2,500원. 아, 2,500원.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진정원 씨. 아, 왜 압박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마시죠. 글로벌이잖아, 달러. 자, 여튼 뭐 오늘도 빛나는 남자 이 박광남 선임 연구원께서 네. 글로벌 마켓 브리핑을 아주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여름 개편을 좀 하면서 대체로 컨텐츠가 좀 많이 깔끔해졌다. 군더더기가 많이 좀 없어졌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여러분들 시간 낭비 안 하시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 시간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컨텐츠나 정보는 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네. 좀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렇게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우리 같이 하자는 거 같이 해먹어. 네, 박광남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